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앞에서 배웠던 우리 크리미널 IP에서 데이터를 가져왔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TK 인터로 가져왔는데,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든 김에 하나씩 다 추가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추가를 할 거냐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SSH나 이제 텔넷으로 했을 때요 데이터가 나올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쪽에다가 이제 뭐 어떤 버튼, 엑셀 파일들을 나는 이제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능을 이 버튼을 추가하고 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그 함수 기능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는 제가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버튼 눌렀을 때요. 그래서 요거는 우선은 지우고 여기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버튼을 하나 추가해야겠죠. 그래서 버튼부터를 아래에다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존에 있던 소스코드 제가 블로그에다가 공유를 해놨기 때문에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스포트 엑셀이죠. 엑셀로 이스포트로 할게요. 이스포트로 하시고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스포트, 그 다음에 엑셀이라고 해서 저희가 export Excel이죠. Excel로 이렇게 해서 함수를 이쪽으로 이제 부르면 되겠죠. 근데 나머지는 이제 버튼 이러고 해가지고 똑같을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사이드 같은 경우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레프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라이트로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버튼들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공간이 있겠지만은 양쪽 사이드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래쪽은 쭉 함수들이 정상적으로 뭐 기존하고 동일하도록 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함수를 여기다가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export, 그다음에 to excel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정의했던 것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셀 파일로 이제 변환을 할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판다스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판다스가 미리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PIP 인스톨을 이용해서 판다스를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설치를 했습니다. 금방 이야기했듯이 PIP, 그 다음에 인스톨, 그 다음에 판다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미리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설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하고 이제 컬럼 정보들을 가져와서 그다음에 엑셀 파일에다 넣어야하기 때문에 데이터 리스트 정보를 하나 만들 거고요. 빈 거, 그다음에 컬럼 정보들을 하나 만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 거냐면은 위에를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앞에서 이제 저희가 트리 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로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컬럼 정보는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했죠. 이것도 후에 쓸 겁니다. 트리 컬럼스라고 하는 정보들을 사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를 할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썼어요. 그러니까 트리라고 하는 것들의 그 정보들을 다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get underbar childr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여기 트리 뷰에 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로우 값들로 하나씩 하나씩 가져왔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초기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딜리트를 한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엑셀 파일에서 이 데이터에다가 그 정보들을 이제 넣어야겠죠. 그러면은 동일한 방법입니다. 트리에 그다음에 이제 get children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씩 하나씩 다 돌리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템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value 값들을 가져올 때 아이템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그다음에 위에서 가졌던 로우 정보들, 요 정보들을 가져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value 값들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다가 여기가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해야겠죠. 추가를 할때 이제 append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위에다 선언을 했던 그 value 값 정보들을 하나씩 다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장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value 값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럼 정보를 여러분들이 또 이제 가져와야 하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트리에서 컬럼이라고 하는 것들은 미리 좀 위에서 선언이 되어 있었죠. 위쪽이죠. 이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우리가 어펜드를 해야겠죠. 그래서 컬럼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펜드를 해서 컬럼 정보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추가했던 데이터하고 컬럼스라고 하는 것들을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그 판다스들을 많이 사용해 보시면은 요거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가져올 것이고, columns라고 하는 것은 또 columns라고 하는 저장소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선언만 해주시면은 알아서 얘가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차열, 우리가 뭐 2차, 그 다음 3차열,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식들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로 뭔가 변환을 할 때는 이 판다스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쉽다. 그러면 이제 판다스에서 그냥 우리가 정보들을 출력하면은 당연히 보이긴 보이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엑셀 파일로 그것을 변환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는 판다스 쪽에서 데이터 프레임 쪽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 to 언더바 엑셀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서치했던 요 리설트 값들을 엑셀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기 원하면은 true 아니면은 이제 패스로 지정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위에 저희가 인덱스 값까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데이터 정보들만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패스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요거만 추가를 한 거죠.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두 개만 추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것이 이제 레프트, 라이트로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SSH라고 한번 검사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이제 검사할 때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서치하면은 이렇게 결과값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결과값 쪽에 20개거든요. 요거를 export라고 하는 것을 버튼을 클릭하면은 위쪽에 search result라고 하는 엑셀 파일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과값들을 이렇게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파이썬 이런 것들을 배우시고 뭐 여러 가지 API 정보들을 가져오신다면은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걸좀 추가하고 싶냐면은 저는 이제 뭐 IP 대역이나 아니면은 이제 프로덕트 기준으로 해서 뭔가 이제 비주얼라이션하게 우리가 그래픽을 뭐 이렇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이 아래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구현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